유형 13번부터 우리가 할 텐데, 유형 13번은 너희들을 이제 뭐 함수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괴롭힐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돼. 자,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정확하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만 딱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. 천천히 설명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유형 13번 굉장히 중요하고, 내년에 아마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너희들을 좀 피곤하게 할 그런 친구니까 잘 해볼게요. 2차 함수 fx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하자는 얘기, 그래 안 그래? 네. 그러면 일단은 뭐 2차 함수의 두 근을 알파, 베타에 대하여 라는 말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? f? 알파는 뭐라는 얘기야? 0이라는 거지. 그치? 어, 왜? 근이라는 게 뭐야? 근이라는 게. 걔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는?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뭐라 그래? 근이라고 하잖아. 근데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. 근인가부터 하면 안 되고, 근이 뭐라고? x값은 얼마든지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. 그래 안 그래? 근데 다만 그것을 0으로 만드는 특별한 x값,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? 네. 근이라고 한다는 얘기지. 그래서 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생님 뭐하라고 해서 대입이지. 근데 대입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입했을 때 그 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? 0이 된다, 이 얘기야. 자, 그래서 f 알파는 0이고요. 자, f 뭐는? 베타도 뭐가 되겠니? 0. 0이 되겠지. 자, 이런 상황이고. 자,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f, 잘 봐봐. 이 x-1이 0이 되는, 어, x 두 근의 합. 이거에, 자, 두 근의 뭘 구하라고? 합을 한번 구해봐라. 지금 이런 얘기거든. 두 근의 합. 됐어 안 됐어? 네. 그리고 나 이제 추가적으로 f 플러스,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그랬니? 8. 8이라고 쳤네. 되니 안 되니? 네. 그러면은 자, 여기가 원래는 f 뭘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얘들아? x인데 x가 뭐 했습니까? 변했어. 쉽게 말해 식이 뭐 한 거야? 바뀐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래도 생각을 해봐. x자리에 누가 오면 무조건 0이 됐어? 알파가 오면. x자리에 누가 오면? 베타가 오면.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, 아, 2x 빼기 1이 만약에 알파가 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? 0. 0이 되겠지. 마찬가지로 2x 빼기 1이 뭐가 된다면? 베타가 된다면 당연히 0이 되겠지. 네. 그러면은 자,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되겠느냐, 그 얘기야. 그치?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넘기면 돼, 그냥. 그럼 x는 바로 뭐가 되겠어?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. 마찬가지로 얘 넘기면 뭐가 된다, x는? 2분의 알파 플러스 1. 그치, 이렇게 되는 거지. 됐어, 안 됐어? 자, 다시 정리할게요. 여기 있는 x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가면 쪼르르 계산이 돼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? 알파가 딱 돼버리는 거야. 그래서 이 콜 0을 뭐하는 거야? 만족하는 거지. 결론적으로 이거의 근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?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근이 되는 거야. 쉽게 말하면 fx일 때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었어. 그런데 여기 있는 x가 뭐 어떤 거를 곱했고 또 어떤 거를 뭐 했어? 뺐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식이 변형이 됐잖아. 식이 당연히 변형이 됐으니까 똑같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어 안 되겠어? 당연히 안 되지. 식이 뭐 했으니까? 바뀌었으니까.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? 그래서 우리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되냐? 여기 있는 친구가 알파가 되는 x값을 내가 찾아보는 거야. 왜? 알파가 0이라는 거는 이미 책에서 뭐 했으니까? 조건을 줬으니까. 이해되겠지? 그래서 아,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이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된다? 0이 된다.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? 근이라고 부른다. 결론적으로 이거의 근은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. 네. 두 분의 뭘 구하라 그랬니? 합. 그러면 2분의 두 개 더하면 되겠죠? 네. 그럼 알파 플러스 뭐? 베타. 베타 플러스 얼마? 2. 이렇게 되겠네.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니? 8. 8이라고 줬잖아. 그래 안 그래? 결론적으로 두 분의 합은 뭐가 된다? 5.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네.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뭔가 이렇게 막 뭔가 계산해가지고 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. 약간의 주어진 거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.
알겠니? 네. 자, 이게 이런 문제야. 그 선생님이 316번, 317번, 318번을 다 한번 풀어줄게, 얘는. 다요? 좀 익숙해지라고. 선생님이 이제 간혹 유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.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들은 니네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? 더 VIP 대접해줘야 돼. 선생님이 웬만하면 유형 문제 풀이 하나 하고 넘어가잖아. 네. 어떨 때는 유형 문제도 그냥 말로 흐느라 하고 넘어가잖아. 네. 왜 그럴까? 왜? 쉬워. 너희들이 얼마, 너희들 쉽게 말하면 익숙하냐, 익숙하지 않느냐 차이고, 선생님이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아.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야. 전혀 아니, 새로운 거야. 그러니까. 알겠지?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만큼 반드시 그날 저녁에 뭐 해야 돼? 복습해야 돼. 자, 316번. 여기 휴지 있어요? 아, 있죠. 없어요. 너 정말 대단해. 자, 미치겠네. 자, 두 마찬가지야. 두 간격식 f, x equal 0의 두 번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요. 그렇죠? 네. 그럼 우리 이러고 똑같이 f 알파는 뭐라고? 0. f 뭐? 베타는 0. 베타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.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했니? 마이너스 2. 그렇지. 사실 약간 여기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용 없구요. 항상 문제 나올 때 뭐야? 그냥 뭐뭐뭐뭐이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조건으로 주어지는 상투적인 어떤 그런 말이야. 네. 자, 그랬을 때 뭘 뭐라 그랬습니까? f 뭐라 그랬어? 3분의 x. 3분의 x는 얼마야? 0. 그래 안 그래? 네.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어?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자고 그랬어? 알파라고 보자고 그랬지. 네. 또 얘를 뭐라고 보자고 그랬어? 베타라고 보자고 그랬어. 그럼 결론적으로 그 얘들아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3분의 x는 뭐야? x에다가 뭘 곱한 거야? 3분의 1. 어,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. 네. 알겠지? 네. 자, 어쨌든 얘는 그러면 3분의 1 x가 뭐가 되면 되겠니? 알파가 되면 되겠지. 마찬가지 3분의 1 x가 뭐가 되면 되겠어? 베타가 되면 되겠네.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됩니까? 3알파가 되겠죠. 여기서 x는 바로 뭐가 되겠어? 3베타. 3베타가 되겠지. 그래 안 그래? 네. 아, 네.